오늘 이제 이성에 대한 이 호기심이 가장 활발한 시기가 찾아오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사연들 저희가 한번 만나볼게요. 제가 두세 달 전에 저희 이제 큰 아들이 울면서 저에게 이제 음란물을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엄마한테 도움을 받고자 여기 왔다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 하고 아이를 진정시키고 엄마한테 와서 얘기해 준 거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가 그 다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기가 되게 무서운 건 자기가 되게 조두순이나 그런 성범죄자들처럼 자라면 어떡할까 그런 성범죄자들처럼 자라면 어떡할까 무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해줘? 땅으로 꺼진다 저 말밖에는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제가 아이를 볼 때 너무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눈초리가 자꾸 제 마음에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몰래 핸드폰을 막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또 불편한 거예요. 그 어디에 물어볼 수 없 어디에 물어볼 수가 없어서 아이를 어디에 물어보면 아이가 낙인 찍히게 될까봐 되게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었어요. 아이가 변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도움이 안 되는 엄마이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 방법을 모르겠고 방법을 몰라서 너무 괴로워요.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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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이거. 네, 그러면 제가요. 혹시 우리 현우하고 한번 직접 통화를 해볼 수 있을까요? 한번 직접 통화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자, 현우, 중이. 네, 중이. 네, 현우. 안녕하세요. 와. 고마워. 야. 그 같이 시청 중인 많은 저기 이모 삼촌들이 지금 멋있다고 용기 있다고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현우야. 요거는 편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선생님이 너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자. 네가 조금 지금 현재는 불편해 하잖아.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해? 이게 계속 보다 보면은 정말 막 직접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이 여러 번 느꼈어요. 어떨 때는 통제하에 안 될 때가 있어? 그만 봐야지 하는데 그게 안 된다든가 오늘은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든가 그럴 때가 있나? 그럴 때가 있긴 했죠. 매일 보나? 주말 빼고 거의 맨날 봤어요. 그러면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아이들하고 지낼 때는 생각이 좀 덜 나나?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은 아예 안 나요. 아, 안 나고. 네. 근데 이제 보는 동영상이 어떨 때는 음란물이 수위가 되게 높은 것도 좀 있나? 그건 잘 구분이 안 되겠는데 또 그런 건 있더라고요. 좀 더 자극적인구나. 덜 자극적인 거. 그런 것들은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덜 자극적인 거는 좀 이젠 재미가 없어져서 점점 좀 더 수위가 높은 걸 찾게 되는 경향도 있나? 보다 보면 좀 그러더라고요. 좀 무섭죠? 뭐 이러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되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좀 무섭죠? 그래. 선생님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현호야 그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자유행위를 같이 하나? 동영상을 보면서 자유행위를 같이 하나? 네, 그랬죠. 그러면 자유행위를 하다 보면 다 해서 사정을 하게 되는 거 너 알고 있지? 네. 그런 과정을 겪고 났을 때 너는 좀 어때? 일단 이제 일단 만족이 되죠, 그때.
그러면 음란 동영상 야동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네. 이제 성행위가 들어가 있는 동영상. 그거를 보지 않고도 자유행위가 가능한가? 네. 그럴 때 있죠. 그러면 우리 현호는 자유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본인이? 그것도 살짝 부정적이게 생각이 해요. 또 어떨 때는 소변을 두다가 그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인가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성 호르몬이 굉장히 왕성한 나이야. 그래서 성적 충동도 많고 이제 자유행위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극을 달하지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은 네 나이에 따른 성장 과정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매일 하느냐, 이틀에 한 번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 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다만 현호가 그걸로 인해서 학교 생활이라든가 공부를 하는 거나 또래와의 관계라든가 기본적인 사회적 역할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그리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아. 다만 음란 동영상은 굉장히 강력한 자극이기 때문에 여기에 노출이 되면 굉장히 강력한 성적 판타지가 바로 제공이 되니까 여기에 익숙해지면 그거보다 수위가 낮은 자극에는 별 자극이 안 너한테 안 다가오지. 그래서 점점 더 센 자극을 원하게 되니까 선생님이 권하는 거는 음란 동영상 없이 자유행위를 하는 거를 그거는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 음란 동영상에 비해서는 별로 너한테 자극적이지 않을 거야. 근데 조금 더 인간은 거기에 적응을 해나가.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이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음란 동영상을 보는 거는 사회적으로 편안하게 수용되어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서부터 네가 너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이 온단 말이야. 네가 굉장히 부적절한 사람인 것 같고 음란 동영상보다 선생님은 그게 더 걱정돼.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네 미래에 대해서 네가 통제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너랑은 대화를 해나가고 네가 노력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현호랑 얘기해보니까 자기 표현도 잘하고 또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또 이런 용기를 낸다는 것 자체가 네 내면 안에 굉장히 큰 힘이 있는 아이야. 어쨌든 지금 우리 현호군 멋있다고 잘생겼다고 용기 있다고 똑똑하다고 예, 댓글이 많으니까. 아 댓글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댓글 안 봤어.